네. 앞서 이제 보건복지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우리가 주제로 담을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 사무 그 대치평 부침을 할수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치평 부침을 작성을 할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책에도죠. 뭐 여지없이. 그럼 제가 이제 10주차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암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그러한 주제들과 보건복지 관련한 각종 다양한 주제들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쭉쭉쭉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가려놔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겠죠. 사전 준비 통해서 실제 질문하고 사후 관리해야 된다. 머리에 흐름 체계들을 익히고 있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대치평부 질문, 사실 이런, 이 책에는 대치평부 질문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의정활동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때 질의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틀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는 다시 유념해 두시고요. 단계마다 거쳐서 내가 질문서 작성할 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적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저희 수업이 대집행부 질문에 실제 실무를 다루고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표죠. 실제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치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한번 다시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앞서 설명한 대집행부지 보건복지 사무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주제들에서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질문 대상 및 질문 방향 설정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그다음에 참고 자료 및 정보 수집하고 꼭지 선정하고 증거 자료 수집 그다음에 제출 자료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 아주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질문서 작성하고 검토한 다음에 질문해야 하고 이제 질문에 대한 보조 자료 작성해서 뿌림으로써 마무리를 친다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연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각종 보건복지에 관련한 저희가 삼아볼 수 있는 만한 각종 그런 디테일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각 단계별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으로 이제 어려우시다 하시면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거쳐서 한번 해본다라고 하시면 웬만한 질의서는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주 저희 중요한 우리 수업의 중요한 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네, 그러면 뭐 계속 거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요? 문제인지. 예. 아까 말씀드린 각종 주제들, 각종 저희가 보건복지 사무 관련한 대집행부 질의를 할때 삼아볼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악해요? 네. 평소에 지역구 활동이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전문 잡지 및 신문기사. 특히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 관련한 것들은 약간의 전문적인 이제 분야 영역으로, 환경, 제가 이제 일전에 환경 관련한 것도 말씀드렸죠. 환경. 전문 분야 쪽 약간의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른 상임위보다, 다른, 그러니까 다른 집행부의 사무들보다 약간의 좀더 전문성이 들어가는 사무들 같은 경우는 전문 잡지나 관련된 신문기사 보는 게 되게 유용한 이제 자료 수집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뭐 지역주민 의견서는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의 질문이나 감사 내용 벤치마킹 해라.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으로 관련된 뭐 예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연구소들 굉장히 많고요.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하시면 아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이나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일단 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한번 저희가 활용해 볼수 있는 것들이 각종 관련한 그 연구소의 그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자료한 관련한 연구들의 어떻게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은
대집행부를 상대로 아주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삼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신랄하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집행부가 아무 소리 못하게 그 질문을 준비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입니다.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나 같은 데서 해당 집행부에 그 각종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 인지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속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실제 접근 포인트 외에도 점검해 볼 만한 것들은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보건복지 사업에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사업이나 정책을 피는데 규정 위반 여부라든지 예산 낭비, 그 다음에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소음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효과가 뭐 미진한 건 아닌지, 뭐 해당 정책을 피는데 부정비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유명무실한 제도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해당 사무에 관해서 이제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망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을 낚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중요한 실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당 서비스를 하는데 특혜 및 차별은 없는지. 그래서 특히나 보건복지는 어떤 특정 계층들, 그다음에 취약 계층, 노인, 아동 이렇게 특정화되는 정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특혜는 없는지, 과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되겠죠. 보건복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유명무실한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주민부담, 이제 보건복지 사무 관련 같은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주민들 혜택을 주거나 뭔가 이제 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또 각종 규제나 이제 불편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합당한지 어느 수용할 만한 정도인지 이제 당연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 사무 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 처지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실제로 내가 좀 더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시급하거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하고 선택해서 질문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료는 어떻게 요구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시적으로 조건과 기한 정해서, 그 다음에 단편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죠. 통계나 도표 형태로. 통계나 도표 형태로 하는 거는, 뭐, 이제 계속 아시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안 주려고 하니까,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집행부 질문 활동이라는 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가능하면 이제 러프하게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통계 또는 도표 형태로 요구를 하면 이제 그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조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요청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혹은 대집행부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대집행부는 반대거나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반대 측면에서도 자료도 분명히 요구를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할 때는 반대 측면의 자료 요구도 하라고 제가 계속 거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거는 보건복지 관련한 거는 물론 다른 모든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이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지만 특히나 보건복지 사무 관련 소관들은 지역 주민한테 바로 이제 체감되는 이제 정책적 사안들, 사업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요구의 효과적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그 다음에 가봐야죠. 특히나. 뭐 이런 보건복지, 모든 이제 사안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 사무 관련한 것들은 이제 보통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안들이 많고 그렇게 직접적인 대상을 놓고 펼치는 이제 정책 사업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현장 답사가 되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 확보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준비할 때 그렇게 전문 그다음에 뭐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문가 상담 자문 되게 중요한 효과적 접근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시민단체 자료 활용 그래서 거슨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 요구의 효과적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료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실제 이번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료 분석을 잘 해야 대체평부 질문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굉장히 날카롭게 대지팽부를 상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막연하잖아요 사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좀 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자료를 받으면 어찌됐든 실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업 내용 그다음 계획의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반드시 파악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집행부가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 내용이 달라지거나 계획 등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변동됐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연 그러니까 뭐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료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업 내용 계획 변동 사항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향, 그다음에 사업량, 사업 규모, 그다음에 그 사업의 재정 규모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다음에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위치 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도 받아야 되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야 되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료 받은 걸 기본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은 어떻게 예산은 그럼 조달할 건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분석을 하시면 이런 분석 접근법을 하고 하시면 좀 더 그 대체평부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꼭 이런 접근법을 응용해서 그 자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보건복지 사무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무가 그 도립 의료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립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문제 인식이나 점검해야 될 부분들로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의료원 운영하는데 규정 위반은 없는지, 뭐 도립의료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고 있는 부분 없는지, 도립의료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 안전소외 문제가 없는지, 부정비리 운영에 관해서 예를 들어 뭐 의약품을 수급받는데 업체랑 뭐 리베이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정비리는 없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병원은 세워졌고 있긴 있는데 굉장히 외진 지역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혜 및 차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민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데 시설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대더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도립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뭔가 재원적인 부담이 돼야지 주민들한테도. 그것도 합당한 선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자료 분석 방법들,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변경된 건 없는지,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요지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 48시간 전.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아예 형식적 요건이니까, 이건 뭐 계속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요지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의회마다 양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명확히 작성해라. 명확히 작성해야 대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의 의도를 알고 명확히 작성해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 요지서 질문을 할 때 내가 질문은 대집행부로 하여금 뭔가 질의를 하는 의원이 본인이 돋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를 면박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해당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는 취지인 거니까 당연히 내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질문을 할 건지, 무슨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써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질문 요지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질문서 작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나 대안 제시토록. 그러니까 그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황은 어때요? 라는 물어보는 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 의원들이 하는 그 실제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한정된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시토록, 대안을 제시토록 작성을 하고 해야 대집행부한테 뭔가 이제 효과적인 질문이 전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넓은 범위로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우다가 그냥 쪼개서 설정해서 질문 작성하는 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료를 뒷받침해서 질문을 작성해야 대집행부 질문을 설득할 수가 있고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질문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뒷받침해 질문 작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작성 실제 팁입니다. 그 다음에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용어 사용하고 애매한 단어 사용하지 말다. 다 명확하게 질문서 작성을 하자라는 취지의 실제 접근법입니다. 실제 작성할 때 이제 접근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단문을 작성하는 게 좋고 도입부의 설명을 짧게.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간결체 단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자. 중언부언 하면 시간 흘러갈 수 있게 하고 논점을 흐리니까 질문을 받는 대집행부 입장에서도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질문하지만 현장에서 전문용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대집행부는 물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실제 뭐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질문서에서는 전문용어가 나오거나 약어가 나오면 각주나 이렇게 해서 미연에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대집행부 질문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실제 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논리일관성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대집행부 받는 대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기를 기울이고 대응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사전 컨셉 확실히 잡아야 된다. 뭐 사전 컨셉을 잡아야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제대로 대집행부를 상대로 시간의 낭비 없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박에 대한 대비책 준비. 대집행부 질문은 그 대집행부 상대로 해서 어떤 대집행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한목적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사업들인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니까, 대집행부는 난 잘하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했을 경우에 또 나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질의마다 실제 집행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라는 걸 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추상하는 것이 실제 대집행부 질문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대집행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해야 되겠죠. 네, 사후관리. 사후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답변 추진 상황 점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네 해놓고 대집행부가 네 이행할게요 하고 실제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사전 답변상 추진 상황 점검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대집행부 질문 활동 하나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집행부 질문 활동이 대의원이 의정활동 전체에 그러니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냥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대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 뭐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활용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꼭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제안했으면 실제적으로 예산안들이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산안 없이 실행되는 사안들 없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돈이 안 들어가고 집행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보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산안 편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산안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이라든지 뭐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제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반영, 실제 추진 여부를 이제 점검부터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 번에 이제 뭐 1년에 이제 보통 대집행부 질문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뭐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내가 대집행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집행부가 나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 칩시다. 그럼 실제 그 후 연도에 연초 업무 보고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대집행부 질문 효과성을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초 업무 보고에 이제 보통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니까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연초 업무 보고하고 사항이 이제 시정 질문과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되는지 이런 체크해 보는 것도 이제 사후 관리의 실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통해서 실제 대집행부 질문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이제 방향 전개를 해야 되겠죠.